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도사호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도사인데 왜 도적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넥슨 마음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메이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킬 이펙트입니다. 미아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급하게 나온 캐릭터답게 이펙트가 별로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소울마스터의 그것이 생각나는 버터칼과 풍뎅이를 연상시키는 5차 스킬까지 보고 나면 아, 호용이 진짜 무릉도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합니다. 5차 건술 살령소환은 60초 동안 최대 12명의 적을 1980%의 데미지로 8번 공격합니다. 천지인의 속성 연계 3단계를 성공하면 다음 공격 시 일정 시간마다 770%의 데미지로 4번 공격하는 포효가 발동됩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공격하는데 정말 이펙트가 멋집니다. 제가 알던 그 중2병 찐따 같은 이펙트를 만들던 메이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커닝시티 노래부터 시작해서 건마가 죽는 장면들까지 저의 내리 속을 스치면서 가슴까지 웅장해집니다. 5차 성기 강림 계력난시는 30초 동안 데미지 80%를 증가시키고 지속시간 중 공격을 5회 적중시킬 때마다 최대 8명의 적을 1870%의 데미지로 8번 공격하는 신들의 일격이 발동됩니다. 스킬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최대 15명의 적을 220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충격이 6번 발생 생하는 신들의 강림이 발동됩니다. 도트팀을 그냥 순도 100%로 착즙해서 갈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말 화려한 스킬 이펙트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올 고대신에 대한 떡밥도 들어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용을 키우고 싶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호용은 신전에서 시간당 16,000마리 이상을 잡을 정도로 사냥이 무척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호용을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이상한 것이 명치를 세게 치면서 숨이 턱 막힙니다. 이것은 이중 게이지인데 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우선 게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바깥쪽에 있는 띠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안쪽은 부족 도력이라고 하고 100이 되면 부족 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바깥쪽은 두루마리 도력이라고 하고 900이 되면 두루마리 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재미님 벌써부터 하기 싫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시 게이지를 살펴보시면 바깥쪽에 3개의 구슬이 보이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 지, 인이 적힌 구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선인처럼 호영의 스킬 옆에는 천지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같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천, 지, 인 스킬을 순서대로 쓰면 천, 지, 인 구슬이 빛을 한번 내고 사라집니다. 천지인 순서로 연계를 하면 부적 도력이 10, 15, 20, 총 45가 차기 때문에 보스를 할 때는 연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계를 하지 않으면 10으로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부적 도수를 쓰는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천지인 같은 속성 스킬을 쓸 때마다 두루마리의 도력 15가 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킬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부적 도술과 두루마리 도술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적 도술은 안쪽 구슬이 빛날 때 사용할 수 있고 두루마리 도술은 바깥쪽 이 부분이 불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 도술을 사용하면 두루마리 도력 200이 차게 되고 두루마리의 도력이 총 900이 되면 두루마리 도술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안쪽 구슬이 빛날 때는 부족 도수를 쓰면 되고 바깥쪽이 불탈 때는 두루마리 도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연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천지인 연계가 싫다 이런 분들은 마이웨이로 천만 쓰셔도 사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인 연계를 하면 최대 HP와 MP의 3%가 회복되기 때문에 무릉같이 물약 사용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는 연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성기 영약 태열 선단이 12초 동안 일정 시간마다 부적 도력 35와 두루마리 도력 350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잠시 동안 게이지를 신경쓰지 않고 사냥과 보스를 할 수 있습니다. 호영은 주력 사냥 스킬들의 퍼댐이 준수하기 때문에 몬스터 원킬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진새 멸하염 같은 주력 사냥 스킬의 공격 범위도 좋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른 도적 직업에 비해서 환영 분신부와 호접 지몽 같은 사출기들의 원킬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호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적 도술 왜곡 축지문은 100초 동안 축지문을 개방하고 스킬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 축지문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플리의 블링크와 메카닉의 오픈 게이트가 합쳐진 텔레포트 스킬이기 때문에 호영은 맵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밖에도 40초 지속하는 두루마리 도술 건술 흡성 마리와 60초 지속하는 두루마리 도술 건술 살령 소환 같은 소환 스킬도 있기 때문에
사냥 빌드만 제대로 짜면 좀 더 편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40초 동안 지속하는 부적 도술인 추적 기하부는 적을 추적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님, 이거 갑자기 두루마리 도술이 안 써지는데 이거 오류예요? 아니 이거 밑에 숫자도 없고 정신없을 때 보면 이게 열받아서 내 속이 타는지 도력이 불타는지 모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워요? 아마도 다음에 해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발 게이지 밑에 숫자나 인터페이스 좀 직관적으로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호영은 보스 유틸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성기 몽유 도우는 최대 MP의 10%를 소비하고 시전과 키다운 중에 무적입니다. 최대 키다운 시간은 20초입니다. 또한 계력난신 스킬을 2번 누르면 신들의 강림이 발동되고 신들의 강림의 시전 동작 중에 무적이 됩니다. 총 무적기가 2개라서 허영은 보스 생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기 분신 둔갑 테일선이는 최대 HP의 15%를 소비하고 분신이 범인의 최대 HP가 높은 적에게 돌진해 최대 8명의 적을 800%의 데미지로 8번 공격합니다. 공격당한 적은 5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가 되고 공격당한 적이 적다면 지속시간이 최대 11초까지 증가합니다. 돌진하는 바인드이기 때문에 적이 맞지 않으면 바인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력을 소모하지 않아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스 유틸입니다. 지진새를 사용하는 도중에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 키를 누르면 텔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보스 패턴을 피하는데도 좋습니다. 호영은 무적기 2개와 바인드 텔포 이동기 같이 많은 보스 유틸이 있어서 보스에서 생존하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또한 연계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보스를 할 때 천진 연계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스 딜 사이클도 어렵지 않습니다. 토파류를 계속 쓰시다가 금고봉을 쿨에 맞게 계속 써주시면 끝입니다. 다만 흡속와류와 기하부 같은 스킬을 계속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 게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정말 귀찮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전 직업으로 보면 게이지로 고통받는 직업이 호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울고 있는 데몬 슬레이어나 카이저를 보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데슬 카이저 힘내, 파이팅! 오늘은 아직도 아리송한 호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중 게이지라서 가뜩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벨페로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서 그냥 롤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영은 멀리서 보면 어려워 보여서 하기가 싫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캐릭터라서 한국적인 스킬 이펙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또 봐요.